안녕하세요, 돼지 조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조금통이에요. 꿀꿀. 아유 내려버렸네.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매주 월요일에 피글시티. 오늘은 이게 저번에 만들었던 무한의 계단이거든요. 왜 여기서 힘들게 올라가고 있지? 이거 가면은 훨씬 빠른데? 점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여기가 밑에 있는 게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쓰레기장이거든요. 다리를 다쳤어요. 걸어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면은 골절, 그 엑스레이를 찍고 골절을 치료할 병원을 만들 겁니다. 걸어다니기 힘드니까 날아다녀야지. 조심히 내려가가지고 피해서 병원을. 근데 어디다 만들지? 가기 편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만들까? 굴을 이쪽으로 해가지고 호박 좀 치워봐. 호박은 이거 눈사람 만들려고 심어놨던 건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병원을 만들 건데, 여기는 먼저 병원에 이제 오면요 바로 실려와서 누울 수 있는 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사진 찍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병원이 이제 부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응급차가 열로 삐뽀 출발을 할 거예요. 응급차. 여기 있다. 응급차입니다. 도로를 한 줄 더 늘려야겠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발광석을 껴주고, 여기가 응급환자가 들어오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들어와서 엑스레이를 찍어야지. 엑스레이면은 한 칸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가슴 딱 대고서 서 있으면은 알아서 찍어주잖아요. 그리고 주의 표시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방사선이라서 방사능. 여기다 사진기 설치하고 됐다. 이제 여기서 사진을 탁 찍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진기 설치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한 첫 번째 엑스레이 촬영기는 여기서 첫 번째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고 이거를 넣어주면, 그다음에 버튼을 뒤에다 달아. 하는데 이제 엑스레이가 어떻게 찍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방금까지 잘 걸어다녔던 것 같다고요? 착각입니다. 너무 아파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누구세요? 전 크리퍼 의사 선생입니다. 선생님, 저 엑스레이 찍으러 왔거든요. 엑스레이 좀 찍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엑스레이를 그러니까 가만히. 화살 어디 갔지? 엑스레이가 안 맞았네. 다시 찍을게요. 엑스레이가 잠깐 빗나갔네요. 왜 안 맞지? 뭐지? 왜 화살을 안 맞지? 선생님, 기계가 안 되는데요? 잠깐만요. 뭐가 잘못됐네? 잠깐만요. 됐습니다. 선생님? 된 거 맞아요? 예, 됐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김치. 선생님! 김치! 엑스레이! 엑스레이! 보여! 관통돼서 보여! 엑스레이! 와! 엑스레이! 뼈가 안 보이는데요, 근데? 한 번 더. 선생님, 엑스레이가 너무 아파요. 이게 여기가 아니라 한 칸 더 뒤에다가 하고 하면은. 딱히 선생님 없어도 되긴 해. 여기서 엑스레이. 자, 엑스레이 찍습니다. 착각. 선생님, 제 상태가 어떤가요? 저 괜찮은가요? 일단은 1차 엑스레이 검진을 마치고요,
이제 2차 엑스레이를 맞아야 되는데 2차는 누운 상태, 선 상태에서 한번 찍고 자 여기 선 지켜가지고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표시를 해놔. 자 파란 네모 박스 안에 딱 서야 됩니다. 그리고 숨을 참고 탁탁탁 아 선생님 너무 아파요. 아 됐다. 결과 보기 전에 이제 두 번째 엑스레이는 누워서 한 장 찍을 거예요. 아 선생님 잘 찍혔나요? 제 엑스레이 잘 찍혔나요? 옆에 옆모습 앞모습 찰칵찰칵 잘 찍혔나요? 다리뼈 좀 잘 봐주세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됐다. 찍혔으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여기서 결과를 보러 가야지 해서 이렇게 해서 돌아서 도로 나오는 것이요. 아 그리고 여기다가 방사능 표시해줘야지. 노란색에 검은색, 노란색에 검은색, 노란색에 검은색. 아 크리퍼 얼굴이잖아 이거. 그러면 여기는 이제 좀 방사능 위험. 아유 저기 이쪽이 나오는 곳이에요. 이제 진료 받으러 결과 보러 오는 곳 됐다. 어 침대가 없네. 아 응급환자는 여기다 눕혀놔. 여긴 방사선 있으니까 아 누울 데가 없는데 아 여기다 눕혀놔. 양털로 침대를 만들어서 이제 아프면은 여기 눕는 거예요. 어떻게 눕냐고요? 파랑문 어디 갔지? 여깄다. 여기서 선생님 너무 아파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아 이렇게 아픈 척 하면 돼. 짝짝 아 선생님 너무 아파요. 이불이에요 이불. 이불입니다. 이불 덮은 거예요. 어 진짜 이불 같은데? 이불 이불이에요 이불. 아 선생님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살려주세요. 한번 트레이 찍을 환자를 좀 데리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삐뽀 해서 갈 건데 이게 응급차. 삐뽀 절대 뭔가 자동차 같은 게 없어서 그런 게 맞아요. 경찰서에서 이제 신고가 들어올 거예요. 경찰서에 뚜루루루루. 전화기가 없잖아. 전화기 하나 만들어줘. 삐뽀 불이 들어왔어요. 뚜루루루. 신고 들어왔습니다. 뚜루룩뚜루룩. 거기 경찰서죠. 도와주세요. 너무 많이 다쳤어요. 네 어디십니까? 저 여기 경찰서 뒤쪽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하면은 출동하는데 꿀꿀 도와주세요. 꿀꿀. 돼지야 왜 그러니. 새끼 발가락을 여기 찍혔어요. 아 여기에 새끼 발가락이 찍혔대. 빨리 가자. 가야 돼 빨리 어서 엑스레이를 찍어야 한다고. 생명이 위험해. 아빠 살려주세요. 꿀꿀. 그래 돼지 알아서 살려줄게. 차일로 들어가렴. 꿀꿀. 들어가라니까. 꿀꿀. 들어가. 문은 뜯은 다음에 달면 돼. 아 들어가라고. 들어가 됐다. 들어가고 닫고 좋았어. 이제 제가 사진을 찍을 겁니다. 돼지는 키가 낮아가지고 꿀꿀. 생각해보니까 별로 안 아픈 것 같아요. 아 그래? 아니야 그래도 검사 맡아야지. 빨리 들어가. 아 들어가줘. 반블럭 설치해야겠다. 아 돼지는 키가 낮아서. 아니야 설치 안 해도 되겠다. 아 설치해야 되나? 아 들어가라고. 꽤가 너무 아프다. 돼지야 일로와. 돼지야 꽤. 돼지야 머리가 머리가 블럭이 껴버렸네. 돼지야 오 빠졌다. 돼지야 가라고. 걸로 가라고. 콜콜. 가라고 여기로 가라고. 아말 진짜 넘어갔는데. 어 됐다 하착! 하착 발사! 아 뒤로 좀 가줄래 되자? 살짝 뒤로 가봐. 됐다 발사! 뒤로 가라고! 뒤로 가라고! 가라니까! 집에 가. 너 집에 가. 꽈꽈이. 알았어 너 의사해. 이제 환자 들어옵니다. 환자 들어가요. 선생님 높은 데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알았습니다. 저기 안으로 들어가세요. 아, 네 선생님 여기로 들어가면 되나요? 들어왔어요 선생님. 뒤로 가서 서세요. 네 섰어요. 숨 크게 들어마시고 숨 참으세요.
자, 이제 엑스레이 찍습니다. 버튼 누릅니다. 네. 아, 선생님! 엑스레이가, 아, 뭐가 꽂혔는데요? 원래 그런 겁니다. 아,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아, 지금 보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아, 됐나요?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네, 선생님! 아, 아, 선생님! 아, 됐나요? 엑스레이 됐나요? 아,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이제 뼈 따구까지 다 보입니다. 다리뼈는 멀쩡한 것 같네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아, 네! 다음으로 갈게요. 안녕하세요. 아, 네네네. 왔어요, 선생님. 누우세요. 아, 네. 촉촉. 버튼을 누르면? 촉. 아, 돌아주세요. 360도. 아. 선생님, 아, 뭐가 꽂혔어요.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어집니다. 이제 나오세요. 아, 다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아. 엑스레이 꽂아주세요. 네. 촉. 보자. 촉촉촉촉촉촉. 이거 제 다리뼈인가요? 제 다리뼈 뜯은 거예요? 꿀꿀 맛있겠다. 먹어 안 돼요? 촉촉촉촉. 멀쩡합니다. 한 5초 누웠다 가세요. 잠이 솔솔. 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 아, 잘 잤다. 아, 잘 잤다. 돈 내놓으세요. 그리고 치료비 다이아몬드 50개입니다. 진짜예요? 촉촉. 아닙니다. 이번엔 공짜로 해드릴게요. 콜콜.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됐다. 아, 휴. 아,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었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엑스레이를 한번 만들어 왔는데요.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면 더 재밌겠네요. 재밌었습니다. 안녕. 뿅.